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가 14일 LA를 방문해 LA 총영사관 내 관할 지역 내 은닉 재산들에 대한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신고하면 최고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뱅커부업과 14일 타운 내 어린이학교에서 재정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학생들의 용돈을 받으면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소식을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가 LA를 방문해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신고 대상 자산은 한국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LA 등 해외에 빼돌린 은닉재산으로 부동산과 동산, 유가증권, 채권, 그리고 경매 배당금 등이 해당되며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남궁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 책임조사본부는 14일 LA 총영사관을 방문해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은닉재단 신고센터를 소개하며 부실 관련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에 대한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차명계좌 등도 많이 활용을 하면서 해외에서 어쨌든 은닉재산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 그중에 미국에 이제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회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실 관련자란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해 공적 자금 혹은 예금보험 기금 투입을 유발한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등 부실 책임자와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지난 2002년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올 9월까지 총 408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39건은 해외로부터 신고받아 약 130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은닉재산 중 70% 이상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 측은 자동차를 포함한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의 은닉재산을 목격하는 한인들의 신고가 효율적인 재산 회수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해 신고자 확인이나 연락이 불가능해질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명으로 신고하기를 권고되며 공사 측은 은닉재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고 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신분은 완벽하게 지금 비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염려하실 일이 없고 이제 노출될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평균적으로 회수 금액의 5에서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되며 현재 신고 포상금의 최고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은닉 재산 신고는 공사 웹사이트 www.kdic.or.kr 혹은 수신자 부담 신고 상담 전화 1866-634-5235로 하면 됩니다. 한국TV 남궁솔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어린 학생들의 용돈을 받으면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뱅커부업과 한인가정상담소가 14일 타운의 어린이학교를 찾아서 재정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한인타운의 한 유치원. 3, 4살 된 어린이들이 색색의 펜과 종이 그리고 물병들이 있는 책상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용돈을 많이 받게 되는 연말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할지 알려주기 위해 한인 가정상담소와 뱅크 오브 호프는 14일 오전 새누리 교회 어린이 학교에 다니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재정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와 뱅크 오브 호프는 동양선교 교회 어린이 학교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정교육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실시한 교육이 반응이 뜨거워 또 함께 개최하게 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측은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돈을 현명하게 쓰고 저금하고 주는 세 가지 사용법을 터득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Bank of Hope is to help people achieve financial success. And whether they are young kids at this age, we teach them how to use money and how not to be financially abused. 이런 교육을 하면 이제 어린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재정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같이 의논해서 올해로 2년째로 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반응이 아이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내년에도 또 이런 행사를 기획해 보자고 뱅크 오브 호피랑 같이 돈을 저축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된 돼지 저금통 만들기 시간 내내 아이들은 잔뜩 들뜬 모습입니다. 저금통을 다 만든 아이들은 뱅크 오브 호프 직원들이 임의로 마련한 모의 은행에서 돈을 저축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교육을 마친 아이들은 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일 돈으로 장난감, 공주드레스, 인형 등을 사고 싶다며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오늘의 지역단신 전해드립니다. 14일 산타클라리타의 소거스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용의자는 16세 아시안 남성으로 사후 구경 반자동 권총으로 학생 5명에게 총격을 가한 뒤 스스로 머리에 총을 겨눠 병원으로 옮겨져 중태입니다. 용의자는 자신의 16세 생일에 총기를 난사했으며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연방 국무부 국제분쟁조정국 부차관보인 한인 여성 이나 당 씨가 학력과 경력을 부풀린 데다 자신을 시사주간 타임즈의 가짜 표지 인물로 만들어 신정아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미나당 부차관보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했으며 육군 참모대학원 과정을 수료했다고 알려진 이력과는 달리 하버드에서는 7주간의 프로그램을 그리고 나흘간의 국가안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LA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연소득이 최소 12만 7천 달러는 돼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모기지 월 페이먼트는 3,180달러로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주민은 25%에 불과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한인회관에서 윌셔 주민의회를 대상으로 윌셔 커뮤니티 플랜 워크샵이 열립니다. 윌셔 커뮤니티 지역 발전 계획에 대한 워크샵으로 윌셔 주민의회 대의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건물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미혼 자녀를 위한 부모 모임이 오는 16일 오전 11시 델리 대한노인회에서 열립니다. 부모들이 간단한 신상 정보를 나누고 자녀들을 소개할 기회를 제공해 자녀들끼리 만나 사귈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는 전화 818-700-8550번입니다. LA 총영사관이 국방안보 분야 최고의 싱크탱크인 웬드연구소의 아태 정책센터와 공동으로 미국 내 안보 경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미관계 컨퍼런스를 오는 18일 오후 4시 산타모니카 웬드연구소 본사에서 개최합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저지주가 공공은행을 설립합니다. 공공은행의 목적은 정부가 납세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예금으로 유치해서 주민들에게 주택과 학자금 융자 등을 낮은 이자에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한인 남성이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정신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퇴근길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에 밀쳐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범인은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최여은 앵커가 한국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한국 내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부인의 차명 주식 투자와 자녀 입시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국 현지 시간으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주식 차명 투자 의혹과 딸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지난 11일 구속 기소된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일부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사 열람을 마친 뒤 오후 5시 35분쯤 귀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입회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조사가 끝난 직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에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로 출석해 청사를 출입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아내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에도 준비한 신문을 모두 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다시 조 전 장관을 불러 신문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절차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약속을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이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 발표에 대한 공식 답변입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북한의 입장 발표에 대한 한국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전환과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약속을 진전시키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전날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북한의 강력 비난에 대해 내놨던 국무부의 입장과 같은 것입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2월 협상을 제안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추가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북한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화 재개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주도권 싸움을 벌여 협상을 통한 진전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날 북미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비건 대표가 제3국을 통해 12월 중에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용의는 있으나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도 담화를 내고 에스퍼 장관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나는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 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와 김영철 위원장의 담화 모두 한국 시간으로 밤 시간,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시간에 나왔습니다. 북한은 대체로 한국 시간 오전 시간에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지만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간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 남측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현지 시간 15일 남측 시설에 대한 철거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지난 11일 정부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체면이 있으며 이제 와서 두 손을 비벼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금강산을 민족 앞에, 후대들 앞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식으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보란 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라며 여기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신은 북측 해당 기관이 지난달 25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시설 관련한 문서 교환 방식에 합의하자고 통지했고 남측이 창의적 해법과 실무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6일 거듭 명백하게 북측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애당초 우리의 새로운 금강산 관광 문화지구 개발 문제는 남조선 당국이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며 이미 그럴 자격을 상실했다며 세계 제1의 명산은 명백히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며 북남 화해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물 같은 남측 시설들을 우리의 금강산 특구법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있는 우리가 그래도 지난 시기의 관계를 생각하여 비록 볼품없는 재산들이 남아 스스로 철거해가라고 마지막 아량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이마저 놓친다면 더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즉각 우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간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